제가 요즘 많이 화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화안 내는 영상들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이건 뭐제 운명인가 봐요. 제 유튜브 채널을 난쟁이 성현이 아니라 앵그리 성현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아무튼 감정 추스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이성현이에요. 보구성형. 네,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보구당했습니다. 또 오구당했어요. 굉장히 초췌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제가 진짜 며칠 동안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호구를 당하게 된 계기는 아야우로 2019년 4월 19일날 갑자기 저한테 대화를 부탁한다는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미 시작됐지만 대화를 부탁한다고 하시기에 아, 뭐 부탁하지 이러고 제가 답장을 했죠. 그리고 저한테 갑자기 가슴 아픈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또 인스타 메시지를 잘 못 봅니다.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눈에 띄는 몇 개만 답장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슬픈 사연을 보내시는 와중에 제가 막 채팅도 3일에 한 번씩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정확히 5월 3일 정확히 오후 4시 19분에 가슴 아픈 사연을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길게 왔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여러 가지로 사정이 안 좋아졌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요청할 곳이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날 퇴직금이 나오니까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그래요. 저는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분쇄 맞지 않은 돈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과분해서 혹시나 제가 배탈이 날까봐 적은 금액이지만 정기기부도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보고 안 도와주면 내가 배탈 날 것 같은 거. 내 시청자 즉 회원님인데 그리고 영상도 오래 보셨다는데 그래 우리 회원님인데 한번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하고 정확히 5월 5일날 송금을 해드렸어요. 때마침 5월 5일이네 어른이시지만은 어린이날 선물을 드린 격이 된거죠. 자, 퇴직금이 나온다는 다음날 과연 이 시청자분은 돈을 갚으셨을까요? 갚으셨다면 제가 지금 이 영상도 안 찍고 있겠죠. 혹시 몰라서 제가 전화번호도 받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안해볼게. 제가 만약에 전화를 했다가 제 전화번호가 예전처럼 또 털려가지고 또 전화번호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일이 많이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안하고 카톡 등록만 했는데 진짜 카톡 친구가 뜨더라고요. 인스타에 적혀있는 이름도 그대로 뜨고. 그래서 카톡 전화를 했어요. 한 3번 정도 했어요. 근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차라리 오늘 뭐 돈을 못 보내줄 것 같으면은 그래서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든가 그냥 아예 잠수를 타버리길래 제가 또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카톡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결국 받으시더라고요. 그러고 하신다는 말씀이 예, 여보세요? 근데 지금 핸드폰 이게 액정이 다 나갔어요. 그 실수가 이거를 오늘 지금 뭐 수업실에서도 시험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일까지 좀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돈을 돌려받았을까요? 역시나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있겠죠? 그리고 잠수.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가지고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This number cannot receive incoming calls at the moment. 정지된 핸드폰 번호에? 그럼 우리 회원님들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왜 개시발 족같은 사연을 영상에서 말하고 있느냐? 이분 제외하고도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뭐 어디서 돈 빌릴 데가 없다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요. 사연도 되게 가지각색이에요. 아버지가 경마장에서 돈을 날리신 분, 비트코인에 돈을 박아 넣으셨는데 떡락하신 분, 불법 토토했는데 사기당하신 분. 우리 회원님들 이런 메시지 좀 그만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래요. 돈 안 갚는 것보다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는 게 더 불편해요. 이게 참 안 빌려주면 개새끼 된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지. 그렇다고 빌려주자니 안 갚을 게 뻔하고. 저는 우리 회원님들을 아껴요. 정말 아낀다고. 정말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눈뜰 때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연락이 오면 굉장히 불편해요. 99.99% 확률로 구라병에 헌증 말기지만 혹시나 진짜일까봐, 내가 안 도와주면 진짜 큰일 나는 사람일까봐 안 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메시지를 보는 게 참 힘들어요. 저는 진짜로 차라리 앞으로 더 기부를 많이 하려고. 저런 거지부렁이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오구성형. 무튼 우리 회원님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